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트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4,850원에 100% 샀어요. 그래요? 아, 누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잘산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누가 사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예, 이게 누가 사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뭐, 다우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뭐, 사건, 사고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SG발 사태에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살아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집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탁 위로 튀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축이라 그래요, 축. 그래서 거래 들어오고 옆으로 횡보에다가 한번 땡기는 자리예요. 그게 H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가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철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철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철골 잡잖아요. 근데 철골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축이 있어요. 이렇게 축 중심에는 이렇게 기둥이 옆에 옆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옆기둥이 세워야 다시 축을 만들어요. 그럼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모양이 어떠냐? 축을 세우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예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위쪽으로 튈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이 올라가시고 알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 아니, 전에. 전혀 몰라요. 주식 전혀 모르는데요. 네. 근데 100%까지 전혀 사세요? 모르는데. 네? 근데 100% 사요? 아니, 큰돈 아니니까요. 네. 큰돈 아니니까는 네. 다 있는 돈다 사라 그래가지고요. 샀거든요. 근데 아, 네. 저한테는 또 큰돈이거든요. 저한테는요. 아, 그럼, 뭐, 한번더튈때 팔아버리세요. 얼마 정도에 팔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더 튀는데 이런 종목들은 과대 낙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이 과대 낙폭이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모르겠지만 여기가 문제. 여기가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가 들어오고 옆으로 이 거래의 중심에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추기애라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잠잠하게 물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네요. 예. 최근에 보면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이게 진짜 외국인이 아니냐는 우리가 뜯어볼 수는 없어요. 뭐 고문머리 들수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빵치면 팔아버리세요. 17,000원까지는 보여요. 이게 누가 이거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들어온 거야. 이제 물량을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이 반발 강하게 탁튈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그때 파시면 될것 같아요. 만든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이 종목은 누가 만들었네 라고. 아니요, 저기 선생님 저보고요. 네. 오래 갖고 있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할지 모르니까. 네,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한 수익률만. 18,000원 되면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팔아버려요. 네,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